이제 계속 내용 이제 아래쪽에 189페이지에서 중개보수의 범위, 요 범위 같은 것은 이제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더 본격적으로 아마 4번 정도에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꼭 보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요일을 알아야 되겠죠. 쭉 내려오시면 이제 중개보수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쪽에 보시면 이제 바로 자 먼저 매매는 얼마,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서 이제 시도조례. 근데 중개보수는 아예 우리 법에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주니까 아예 신경 쓸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뭐 정해진 거 있는데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은데 자 먼저 첫 번째 제일 아래쪽으로 보시면 매매 교환. 여기도 임대차는 없습니다. 자 소유권이 통으로 넘어가는 것들 매매하고 교환은 금액이 약간 큽니다. 그래도 얼마? 0.9. 그러니까 0.9입니다. 자 1억이라고 해봐야 자 여기는 9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만원입니다. 10억이라고 해봐야 900밖에 안 돼. 쌍방한테 받으면 곱하기 2할 건데 그입니다. 우리 중개보수가 현실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막 선진국은 4%대 막 이런데도 많구만.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낮고요. 그 다음에, 자, 니은버. 자, 요 중개보수를 좀 올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등. 자, 등이라고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여기 모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매기한 두 개 외에는 얼마라고요? 0.9. 조금 적죠. 왜냐면 세입자. 집이 없는 세입자 불쌍하잖아. 고소료니까 얼마입니까? 0.8로 0.9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속입니다. 매매 교환에다가 0.8이다. 아니다. 임대차 등에다가 0.9다. 0.9로 받으면 초과보수로 교도소로 가야 됩니다. 아주 몸에 좋은 콩밥을 1년 동안 무료로 드립니다. 아주 이렇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3년 동안 중개업도 못하고 난리가 나니까 는 절대로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 이제 2번. 자 2번이 이제 바로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바로 뭐 이런 거는 정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꼭 기원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주거용. 자 먼저 2번에서는 자 주택 말고요. 자 주택 외에 가깝긴 한데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주택하고 그다음에 사무실하고 같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겸용 주택입니다. 오피스에 사무실하고 호텔하고 바로 그러니까 잠도차하고 사무소로도 쓰고 우리가 겸용이라고 하잖아요. 원룸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입니다. 원룸은 완전 주택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매매 교환은 얼마? 자 임대차는 얼마? 뭐 이런 거 자꾸 시험 문제에 정말 자주 냈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법. 자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 이제 아래 나올 거고요. 면적하고 그다음에 용도 바라기입니다. 먼저 매매 교환은 두 번째 줄에 저 끝에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1,000분의 5. 그러니까 1,000분의 5라는 소리가 0.5%입니다. 그냥 시험 문제는 0.5%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 꼭 한번 써놓으실까요? 1,000분의 5는 0.5%. 자, 왼쪽에 공백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대차 등. 그러니까 매매 교환만 크지 나머지는 좀 적어. 여기는 얼마입니까? 최대가 0.8인데 0.4. 딱 중간입니다. 반토막. 0.4. 1,000분의 4가 0.4다. 그입니다. 저 임대차를 0.5라고 내본 적이 있었다. 주하시래 됩니다. 이제 전용 면적을 보실까? 그러니까 요 전용 면적도 60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85. 85제곱미터 이하. 국민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해서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그 제곱미터가 지금 이제 평을 쓰면 안 되는데 제곱미터에다가 0.3025를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평이 나와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휴대폰에도 전자계산기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꼭 계산해봐야 됩니다. 25.7평이 나오면 맞고 나는 왜 또 안 나오는데 짝꿍한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평도 계산 못해갖고 엉뚱한 소리 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십니다. 단 한 평도 속이시면 안 되고 잘못 얘기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파기 들어와요. 그럼 개업의 잘못으로 개업이 돈 다 물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비번 쪽에서는 이제 용도가 최소한 3개 등이니까 뭐 부엌은 없지, 막 욕실은 없지, 그러면 이거 아니요. 요 소리입니다. 0.9 바로 때려도 됩니다. 근데 자, 먼저 이제 상하수도 시설 볼까? 방바닥에 막 물이 왔다 갔다 주무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옆에 보실까요? 부엌,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목욕시설. 요 3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0.4나 0.5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거기 나오죠. 니은번. 요거 좀 하나라도 그러니까 면적이 85를 넘어가거나 부엌이 없거나 그러면 요 기업번 외에 옵니다. 왜? 얼마라고요? 0.9. 최대 보수 0.9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끝에 볼까요? 1,000분의 9. 그 아래다가 0.9.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 뭐 1,000분의 얼마 이렇게 안 나오고 0.5니 0.4니 그리고 0.9니 이렇게 나올 거니까요. 그쪽에 조금 더 친해지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는 0.9% 내에서 협의로 받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3번 쪽에서 이제 3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받고 싶으면 주택 외에는 얼마를 받고 싶다고 하는지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은 정해져 있으니까 명시 안 하는데 자 먼저 3번 쪽에서는 주택 외만 그렇습니다. 주택의 그러면 안 되고요. 주택 외에는 저렇게 0.9 내서 협의니까 얼마를 받고 싶냐고 사무소에다가 게시를 하라는 겁니다. 상가.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좀 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얼마 받고 싶니?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중개 요일의 범위 안에서 아니면 0.9입니다.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바로 요율 한 대표에다 뭐라고 명시하라고. 주택 외에는 0.6이다, 0.5다라고 명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냥 0.9라고 쓰세요. 주택 외에는 0.9라고 딱 명시를 딱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꼼짝을 못 돼. 그리고 이제 이를 초과해서 근데 0.5를 정해놓고 0.7을 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받으면 1년이나 지옥이나 등록 취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안 돼.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0페이지에서 정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4번. 거기다 별표 3개를 넣으시고요. 이건 뭐 무조건 나올 정도로 이거 모르면 안 된다라고 기억 넣으셔야 됩니다. 먼저 하필이면 물건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무소가 달랐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바로 옆에 대전. 물건은 대전에 있고 사무소는 세종시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됩니다. 물건 따라갈 거요. 사무소 따라갈 거요. 이게 애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건 꼭 정리 잘 해놓으시고 가장 출제 1순위가 요 놈입니다. 애매하니까 그렇습니다. 잘못 받으면 교도소 간대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개업공사는 중개대상물. 자, 중개상물이 소재지. 그러면 중개상물 옆에다가 대전 이렇게 써놓을까요? 물건은 저기 대전에. 우리 세종시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무소. 그러면 여기 사무소를 세종시 이렇게 써놓을까요? 세종시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만약에 물건이 저 서울이나 인천이나 대전이나 이런데 우리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우리 지역이면 편하고 그입니다. 근데 사무소는 여기 세종시 이렇게 소재지가 다르면 이제 결론입니다. 그랬을 때 꼭 시험 문제가 중개대상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물건 따라가면 아니라고요. 물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사무소. 이놈의 사무소가 좀 이상하게 좀 떨어졌는데 첫 번째 저 끝에 두 번째 앞쪽에 사무소. 그리고 왼쪽에 공백에다가 중개대상물 X라고 정말 출제 제일 많이 됩니다. 중개대상물 말고 그러니까 물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를 따라가라? 사무소 따라가라.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건 따라가면 서울 보수 적용할 거냐 막 인천 보수 적용할 거냐 아니면 대구, 대전 막 난리가 나올 겁니다. 복잡해. 법은 아주 복잡하고 딱 질색입니다. 저 불안정한 건 여기는 사무소. 근데 사무소는 서울이라고 해도 세종시. 대전이라고 해도 세종시 편하잖아. 대구라고 해도 세종시, 저기 부산이라도 세종시. 이렇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무소 따라가라고. 물건 안 따라간다고. 그거 꼭 주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꼭 물건 따라갈 것 같은데 아니라고. 제발 좀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맨날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에다가 신고. 이전도, 설치도, 휴업도, 인장 등록도 맨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분사무소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 무조건 사무소 따라가. 그러니까 물건은 서울. 분사무소는 세종시. 자, 이렇듯 하면 어디라고요? 무조건 그냥 분사무소다. 주된 사무소는 저기 대구 그래도 주된 사무소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어디다? 무조건 사무소다. 사무소. 그래야 편해. 그래야 교도소 안 가고 혼란스럽지 않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동일한 그 동일 세 번도 우리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오니까요. 이놈은 또 별표 두 개가 그 동일에다가 한번 저 동일 세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 그런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막 다 받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또 교도소 가고 싶습니까? 막 이런 소리 합니다. 자, 나 5번. 나 먼저 첫 번째 동일한 그 동일에다가 먼저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그리고 동일 세 번이 나온지를 봐야 됩니다. 아직 심하게 안 해봤는데 동일 두 번 나오고 매매 그러면 틀렸다는 겁니다. 세 번 나오는 거 생각하시라고요. 어째 문장이 좀 짧다 그러면 저것들이 또 뭔 장난하고 있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동일한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물건도 같아야 되고 당사자도 같아야 되고 설명 드릴 거고 자 동일에다가 다시 두 번째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그리고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계약 그럼 이제 매매하고 임대차
매매하고 전세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그런 경우 만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회에 예, 이제 세 번째 나왔죠. 자, 두 번째 저 앞쪽에 동일 있네요. 여기입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위에는 동일, 그리고 중간 바로 앞쪽에 당사자 앞에 동일 나왔고 기회 앞에 동일 나왔고 동일 몇 번 나왔다고요? 동일이 자그마치 세 번씩이나. 근데 결론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동일한 기회 이루어지면은 뭐라고요? 매매 계약만. 자, 매매에다가 동그라미 칠까요? 매매 외에 더 받으면 정말 매매하겠다는 겁니다. 그 매매가 뭐라고요? 1학년 일반의 입학. 3학년, 3년 동안 아예 중교 못하게 문을 닫게 하겠어. 종료하셔야 됩니다.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을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190페이지. 요 190페이지가 바로 이제 여기는 동일 몇 번? 세 번. 동일 세 번 정말 나오니까 꼭 그거 한번 기억을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시험 문제 또 출제 2순위로 많이 나옵니다. 먼저 190페이지에 이제 요거 이제 동일. 자, 5번에, 그냥 5번에 이제 거기 나오죠. 여기는 맞습니다. 동일. 요 동일 몇 번? 동일이 자그마치 세 번입니다. 세 번.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동일 세 번. 그러니까 여기는 첫 번째 동일한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 물건이 같다는 겁니다. 물건이 아파트 안 바뀌어 그입니다. 그 아파트를 그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뭐 당사자. 자, 특히 이제 요 당사자가 바뀌는지 잘 보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 동일 세 번도 내봤고 아닌 것도 내봤고 저것이 별짓을 다 했습니다. 시험 문제가. 그래서 딱 한 번씩 나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가 될지 몰라. 당사자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매매도 갑을, 임대차도 갑을. 이게 요게 맞는 거지. 매매는 계약. 나 갑하고 무슨 병하고 을병하고 이러면 이거 아니다 그럽니다. 연놈이 맞다. 자, 동일한 당사자. 그러니까 매매 계약도 갑을, 임대차 계약도 갑을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매매계약 가불인데 뭐 갑병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동일한 기회. 그러면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기회에 임대차를 체결하거나 아니면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때 아주 독특한.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동일한 기회. 이런 게 바로 이제 동일 세 번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 나온지 다 세 보셔야 됩니다. 정말 동그라미 하면서 이제 출석방정 떨면 안 됩니다. 뭘 속일지 모르니까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바로 이제 갑이. 자, 그냥 그러면 어렵지 않을 건데 저기 이제 뭐 점유에 가보면은 뭐 간인도 뭐 현실인도 그다음에 점유계정 하면서 이런 것들 배울 겁니다. 뭐 반환청권의 양도 이런 것들 배울 건데 바로 매도인, 요 매도인이 바로 이제 뭐라고 3억으로 이렇게 3억으로 매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바꿨다 요 소리입니다. 근데 을, 요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그 소리입니다. 근데 요 매도인이 뭐하고요? 매도하면서 매도를 하면서 뭐 한다고요? 그냥 뭐 아예 그냥 사업이 망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매도하고 나서 임차, 임차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팔고 자기 집에서 그냥 뭐 한다고요? 다시 요 빌려서 이제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전세면 원장이 조금 덜 빠질 건데 매매를 3억으로 해놓고 임대차 보증금 5천 걸고 월세를 한 100만 원씩 걸고 살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바로 이제 바로 전세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매매하고 나서 임대차를 체결하든지 전세를 체결하든지 그 기회에 다시 또 매도하고 세를 다시 살거나 전세를 얻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어. 물건이 안 바뀌어. 요거 이제 A물건 502호 물건을 그대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게 되면 요 사람 집을 팔고 전세를 사는지 아직도 소유권자인 줄 알지 전세 산다는 거 표가 아예 안 난다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요 사람이 뭐 집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병을 다른 병을 세입자로 임차인으로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그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그냥 집 주인이겠지. 이런 사람이 바로 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요건 이제 주택임대차에서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임차한다고 그러죠. 이제 그럼 이제 임차는 좀 복잡하니까 그러면 전세를, 그럼 한 2억 정도 하겠죠? 2억 정도 이렇게 전세를 살면은 우리가 좀 억울하다는 겁니다. 왜요? 매매계약서 지금 딱 작성해서 매매계약서 하면서 이제 갑을 해갖고 매도는 갑이고, 그 다음 이제 매수인은 을이고 했는데 여기다가 또 전세계약서 쓴다는 겁니다. 전세계약서 쓰는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이 여기는 전세권자고, 전세 사는 전세권자고, 그 다음에 누가요? 을이. 여기서 이제 소유권 돼가지고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소유권자 집을 다시 전세 놓으신 분입니다. 그럼 요거 이제 3억이라고 써놨을 거고 요거는 2억이라고 써놨을 거고 그럼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계약서를 두 개 쓰니까 그러면 두 개를
다 받는가. 이렇게 다 받으신 분은 저기 교도소 입학하셨습니다. 아주 큰일 납니다. 국가대표 유니폼 11분 받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교도소 아예 가서 앉아 계십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동기란 기회. 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뭐만 받으라고요? 안 그러면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뭐만 받는다? 매매만 받으라는 겁니다. 또 시험장 갔더니 전세만, 임대차만, 그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매매만, 요 매매 계약에 매매만의 보수를 적용해라 합니다. 매매 하나만 적용해라 합니다. 두 개를 다 써도 요거 하나만, 요게 크게 나오니까 요거 받았으면 소원 다 풀었잖아. 이런 소리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억울한 게 여기다가는 0.4를 곱하면 0.4% 120만 원 나오고요. 그러니까 실무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쌍방한테 똑같이 받으니까 요거 쪼개서 받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분은 또 120, 그러니까 이 웬수도 여기다 60만 원 이렇게 나란히 내놓습니다. 120 만들어준 줄 알고 아주 저것들 옥상에 끌고 갈 수도 없고, 그죠? 요거 말이 안 되고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되고, 120만 원씩, 값도 120, 울도 120.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240. 240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전세입니다. 연어음도, 전세도 이제 여기도 0.3. 여기 3억 이하까지는 0.3이 적용돼요. 이 보수 다 줄 거니까 계산해봐라. 그럴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60만 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3씩 그게 아니라 60만 원씩 이렇게 받을 건데, 우리가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만 받아라? 매매만, 요 매매만. 그러니까 만약에 중개 보수는 그럼 또 120 고르면 안 되고, 내가 쌍방한테 똑같이 받을 건 얼마? 240만 원. 요거 보태갖고도 120까지 더 보태면 큰일 나겠죠. 360만 원 받으신 분은 이거 교도소 가실 분이 교도소 가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됩니다. 요거 받지 말라는 겁니다. 매매 하나 받았으면 손 풀었으니까 오죽하면 지 집 팔고 지 집에서 다시 전세 살거니.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요거 불상이라고 씁니다. 불상은 저기 절에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불상이 절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불상은 바로 동이 세 번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요거는 불쌍하니까 봐줘라. 요거 받지 마라 그럽니다. 적게 나오는 거 받지 말아라. 없어도 살잖아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요것만 중개보수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꼭 주의할 게, 동네 세 번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무장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막 케이스로 준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동일한 기회도 있었는데, 바로 당사자가 달라졌네. 을, 병한테. 그러니까 요 분은 집을 떠나고, 다른 집에 가고, 떠나고, 그 다음에 요 분이 바로 전세를 살거나, 그리고 월세를 살거나, 금액 똑같고, 월세도 똑같고, 했을 때, 여기도 매매 많이냐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나와봤고, 다 나와봤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그렇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매매 계약은 갑을. 근데 임대차 계약은 그 갑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을병. 울병이니까 이런 경우는 매매도 받고, 그땐 이것도 다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 자선사업 하십니까? 이걸 안 받게? 입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360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240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 문제. 그러니까 먼저 나온 놈은 이놈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세 번인 줄 알고 다 막 맞았다고 그냥 저하라고 왔는데, 그리고 거의 한 10명 중에 7, 8명은 다 동네 세 번인 줄 알고 그걸 딱 답으로 올라왔습니다. 막 삼삼치 박수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히려 한두 분 정도는 엉뚱하게 자기 막 틀린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맞았습니다. 그 후에다가는 또 동일 세 번도 나왔고, 이게 나란히 나와봤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뭐가 나올지 몰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 세 번도 있고, 달라지면 안 돼. 근데 달라지는 을, 병, 이런 경우는 매매 외에 임대차까지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저기 이제 주택임대차 가면요, 이게 아주 복잡해지는 게, 그러면 주택임대차 갔을 때 그러면 매도하고 임차를 하는 사람은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냐고, 이거 아주 복잡하다는 겁니다. 대항력. 자, 그러면 전세계약서 쓸 때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또 매도인으로서 이미 그 전에 한 3년 전에 전입신고가 있을 겁니다. 그거 아예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권자의 전입신고는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서 쓴 날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등기부상으로는 누가요? 여분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세권자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하는 모습이 없어요. 전세권자 모습이 없어요. 등기부상으로 계속 소유권자니까. 그 뭐라고요? 누구 명의? 매수인 명의. 요겁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매수인 명의에 소유권 이전 등기된 날도 아니고 언제라고? 된 다음날. 또 나중에 볼 거예요. 된 다음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전세 계약서 쓸 때도 아니고, 그리고 전입신고 그 된 거 그 후 그것도 아니란 겁니다. 주민센터 새로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매수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된 날도 아니고, 항상 우리 전입신고 이런 것들은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그래서 이제 몇십 명으로 소유권 이전되게 된 다음 날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여기다가 대출을 한 2억 가깝게 아예 받아 넣으면은 요거 전세금 걸어봐야 배당 순위에서 완전히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몇십 명의 소유권 이전되게 된 다음 날로 이분은 계속 물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내 집 팔고 이사비용 아낀다고 내 집에서 그냥 살아. 그러면 요거 아주 조심하라는 겁니다.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매순이 대출을 안 받기로 막 각서 쓰고 막 혈서까지 다 썼습니다.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가서 은행에 가서 이미 대출 계약서에 사인하고 왔다는 겁니다. 등기부상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보통 이제 등기가 접수가 되면요.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가면은 나중에 등기가 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머지 잔금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만 등기 이제 문제가 없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다 된 거니까 그렇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나중에 잔금을 요 매수인 주기로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한테 책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대출 안 받기로 했는데 각서만 그렇게 써놓고 그리고 이제 교도소 가겠다고 막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올해 지가 막 더 성질냅니다. 보내달라고. 나 그냥 그동안 그냥 추운 집밖에 없어갖고 나 그냥 교도소 가서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해갖고 거기 가고 싶다고 나이든 때든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재우도 주니까 그 집이 정말 편해갖고 교도소 가겠다고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올해 적반하장입니다. 이런 거가 생기니까 이 집은 중개보수도 적게 받아 대항력도 이상해.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우리 취임은 난리가 나버린다는 겁니다. 이거 중개 잘못하면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출을 분명히 받을 거라는 겁니다. 안 받는다고 전세금을 매매금에 가깝게 받아놓고 나중에 사고를 딱 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항력이 계속 밀린다고요. 게임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는 매수 명의로 등기된 그리고 우리 전입신고가 다음 날이다 보니까 그 놈은 이제 거기서 이제 은행 대출은 1순위가 되고요. 우리 여기는 2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밀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괜찮긴 하겠죠. 근데 여기도 어제 가서 대출 계약서 사인해놓고 등기부상으로 정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불안불안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아직은 좀 이제, 요게 이제 그런 사고가 거의 없기는 해요. 없기는 하다 보니까 문제는 없는데 이런 경우 분명히 만난다는 겁니다. 이런 판례는 계속 시험 문제 내야 되는데 거의 어쩌다가 가끔씩 내지. 우리 실무에서는 중개보수도 이상하고 대항력도 이상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초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고가 나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분명히 사고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야,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2번은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을 때 효과가 유효래요? 무효래요? 무효 당연히. 이런 것도 가끔씩 시험 문제에 쉽게 나왔었다고 합니다. 무효. 무효입니다. 애초부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민법에서 뭐라 합니까? 강행규정. 둘이 합의를 해서는 효력도 발생한다는 강행규정. 저기 주택임대차의 표면적인 강행규정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왜 쓸데없는지 하셨습니까? 무효. 그러니까 100만 원 받을 거 200 받았다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효력은 무조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전액은 아닙니다. 초과 부분만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무효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앞쪽에 나오네요. 무효. 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아니다. 부당이득 아니다. 이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건 정말 돌려주고 교도소까지 가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절대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돼요. 합의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그러면 컨설팅이라고 하시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191페이지입니다. 중개보수의 이제 산정. 자, 1번에서는 이제 어렵지 않고요. 그냥 매매 금액에다가 보수. 자, 2번. 또 2번 교환도 또 많이 해봤네요. 교환은 3억짜리 4억짜리를 바꾸는 게 바로 교환. 우리 교환 친다고 할 겁니다. 교환. 그러면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적은 그럴 거예요. 아니면 더 각각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평균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 시험자가 평균도 내봤다는 겁니다. 지금 다 틀렸네. 그죠? 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교환은 3억, 4억 생각해 놓으시고 뭐라고요? 큰.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뭐 높은 그래도 괜찮을 건데 큰. 그 큰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적은 X. 그 다음에 각각도 X. 평균은 더 X. 계산해갖고 안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입니다. 뭐, 3점, 뭐, 2, 3 해갖고 안 떨어지고 소수점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다 법에서 복잡한 거 딱 질색이요. 적은 그럴 수도 있지만 큰 거 하나면 됐다라고 큰 걸로 받아라. 그럽니다. 나머지는 아주 간단하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자, 임대차 꼭 줘야 할까요? 임대차는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은 임대차.
나 먼저 보증금은 가만 놔두고요. 월세에다가, 월세가 이제 차임입니다. 월세에다가 얼마를 곱해라? 100을 곱해라. 자, 원칙은 먼저 100을 곱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금액이 좀 적은 것 같다는 겁니다. 금방 곱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금액이 적으면 5천만 원 미만이면은 다만 나오죠. 5천만 원 미만이면은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얼마를 곱하라고요? 환산계수가 70을. 요건 해볼 겁니다. 70을 곱해야 됩니다. 70을 곱해서. 그리고 보증금에 합해가지고 나중에 거래금액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 계산해봐라 라고 문제는 임대차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문장으로는 교환이 좀 나와도 계산해봐라 그러면 무조건 임대차가 나와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제 금액도 주고 막 그럴 건데 그리고 계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요율 줍니다. 요율 주니까 거기서 바로 계산하면 되지. 그리고 요율은 뭐 시험장에서 암기할 게 절대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시도 조례가 좀 달라야 되는데 아직은 다르진 않는데 보통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이러니까 중개보수는 아예 여기는 시험 문제에서 아예 줍니다. 아예 주니까 그냥 그거 보고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전자계산기 가지고 갑니다. 전자계산기. 개인 또 휴대폰을 써야지 휴대폰 다 반납시키니까 절대 그거는 안 되고 그리고 괜히 또 그냥 야무지게 산다고 어디 공항용 사시면은 나중에 쌀집 계산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거 사셔야지 어디 공항용 쓰면요 그건 나중에 부정행위 한다고 아예 쓰지도 못합니다. 공항용 막 복잡한 거기입니다. 막 조작도 잘 못하시는 거 괜히 사셔갖고 나중에 그냥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건 써먹지도 못합니다. 이제 임대차. 자, 임대차 중개보수는 꼭 우리 시험제 나옵니다. 임대차의 바로 보수. 자, 보수 계산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가, 그리고 계산 문제가 꼭 하나씩은 나왔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매매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그 금액에다가 바로 요율. 자, 그럼 첫 번째, 먼저 한번 보실게요. 이제 보증금. 보증금을 이렇게 줍니다. 보증금. 기간도 줄 거고요. 보증금이 만약에 2천만 원. 자,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고. 그 다음 이제 월세가, 월세를 뭐 차임이라고도 하는데 월세. 그리고 그냥 시험 문제는 그냥 차임 이렇게 줄 겁니다. 매월 얘는 바로 월세. 그리고 없어지니까 사글세 이렇게도 할 겁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20만 원이었을 때입니다. 20만 원. 그리고 5천만 원 미만. 여기다 기간도 주긴 할 건데 기간 아무 의미 없는데 2년 됩니다. 2년 주고. 그 다음 이제 중개보수 요율 이렇게 줍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보수 요율 5천만 원 미만 나올 건데 바로 요율 5천 미만. 아예 줍니다. 문제에서 5천만 원 바로 미만은 0.5라고 1000분의 5라고도 하지만 0.5% 그리고 한대 줍니다. 한도에 그리고 뭐 전국의 시도조례가 다 이러니까 뭐 시험 문제도 한도는 20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거의 한 10번 나오면 한 9번 정도 나올 정도로 이런 문제가 거의 대부분 나온다는 겁니다. 매매도 잘 안 냅니다. 자, 이랬을 때 중개보수는 얼마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중개보수는 그랬을 때 중개보수. 근데 중개보수를 개인 또 답이 또 금방 보인다고 곱하기 2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곱하기 2까지 해야 됩니다. 쌍방한테 똑같이 받구만. 그러니까 곱하기 임대 임차인. 그 두 사람한테 받을 거니까 꼭 마지막에는 곱하기 2해라. 답이 보이니까 3번 정도 보이더니 답은 4번이네. 이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한번 계산해 보실게요. 나 먼저 곱하기 100을 해도 되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증금 가만 놔두고요. 그리고 먼저 곱하기 뭐 하라고요? 1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장에서는 이거 곱하기 100 하면 2000 나왔네. 그리고 4000 나왔네. 바로 곱하기 100 하면 안 되겠네라고 금방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요 환산계수가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환산계수는 법에서 그냥 아예 알려주고 있는 거지 요게 왜 나왔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환산계수. 그러니까 월세에다가는 그대로 합하시면 안 되고 2020 이러면 안 되고 곱하기 100을 해서 합치라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곱하기 100을 해보니까 뭐 전작에서 이거 안 죽여도 되겠죠. 동그라미 두 개 더 쳐보면 나오니까 얼마가 나와? 2000. 자, 이건 2000 나옵니다. 2000. 그리고 2000만 원 나왔고 또 2000을 보태보니까 얼마입니까? 4000. 이렇게 4000이면은 5000만 원 이상이 안 됐다는 겁니다. 5000만 원 미만. 자, 그러면 환산계수가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 70. 그러니까 요 70이 바로 5000 미만. 그러니까 이렇게 5000만 원 미만. 근데 왜 또 그럴까요? 자, 그렇죠. 못 살잖아. 곱하기 100까지 다 해갖고 그 못 사는 사람한테 요걸 받으려고 그러냐고입니다. 그죠? 뜯어먹을 것도, 그죠? 여기다가 뜯어먹냐고. 그래도 확 보낼 테니까 닦여달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그거 실수를 해갖고요. 공부한 지 오래된 것 같고요. 그거 아예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확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계산하는 것도 저기, 뭐, 중개보수 계산기, 그러면 검색 계산에서 치면은 숫자만 집어넣어도 다 나온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안 돼. 교도소 간다는 겁니다. 이러면 여기는 교도소가 안 된다고 합니다. 5천만 원 이상 됐을 때나 요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바로 5천만 원 미만. 자, 그러면 70을 곱해보라는 겁니다. 조금 줄어. 2천이 아니라 27에 14니까 1000. 1,400, 140 아니고 1,400만 원입니다. 1,400만 원. 자, 이래야 이제 교도소 안 가는 개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놈하고 보증금 2,000을 버텨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소리가 100을 곱하는 이유가 보증금처럼 만드는 개수입니다. 만드는 개수. 그리고 자, 금액이 좀 적으면, 그죠? 여기서 이제 5천만 원 안 됐으면 줄여, 낮춰. 환산 개수 낮춰. 존만 할 때 안 그러면 교도소 보낼 거야. 이대로는 교도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춰서 1,400. 그러면 3,400. 거의 뭐 딱 떨어지게 돼줍니다. 뭐 복잡하게 안 내죠. 오케이입니다. 아, 벌써 4천 계산하시면 뭐 저기 20만 원 있을 건데 교도소 가세요. 자, 먼저 3,400만 원 이렇게 3,400만 원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3,400만 원이고요. 우리 어른들은 이제 많이 써봤어 이제 뭐. 근데 잘할 건데 꼭 애들은 10만 원 단위 넘어가면 이제 막 세고 이제 난리가 날 건데 보셔야 됩니다. 3,400. 그리고 여기다 얼마를 곱하라고요? 5천만 원 2만 원 요율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얼마? 0.5. 0.5입니다. 0.5%. 그럼 여기 1000분의 5인데 세 개 딱 없애버리면 될 건데 퍼센트하고 동그라미 두 개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0.5만 계산하게 세 개 떼버리고 그러니까 1000분의 5라는 겁니다. 자, 세 개 떼면 34,000원대 나왔겠다. 5만 곱하면 되겠다. 그럼 이제 산수하시면 되잖아요. 얘 가버렸네요. 바로 5,4,20이 얼마고 그죠? 자, 얘도 하겠네요. 자, 5,4,20이 얼마고요. 5,3,15니까 얼마? 17만원. 근데 괜히 또 저기 3번에 17만원 있다고 이것도 철사방지 있다고 이것도 답이라고 딱 하면 이제 답이 아니요. 요 중개보수는 글자 중개보수. 중개보수를 어떻게 받아? 쌍방. 자, 임대 임차인한테 받을 거니까 뭐라고요? 이제 3개는 그대로 내려오면 될 거고 얼마라고요? 곱하기 2. 곱하기 2입니다. 곱하기. 그럼 얼마일까요? 34만원. 정답은 저기 4번에 가면 34만원 나올 겁니다. 34만원. 요게 바로 정답.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번 이제 교도소 가십니다. 40만원. 이런 분은 그냥 요대로 가면 40만원 나온다는 겁니다. 요분은 교도소. 저기 경찰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험 끝나시면 집에 가지 마시고 경찰 가서 아예 조사받고 가셔야 됩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요분은 정말 아예 안 돼. 초과보수. 요 놈이 바로 정답계입니다. 남재 하나만 더 해보실까요? 중개본 이제 보증금. 보증금 좀 적습니다. 500. 보증금이 만약에 500만원. 자, 500만원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월세가 만약에 30만원 정도 나왔다. 이렇게 30만원. 아마 시험 문제도 요거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간. 그리고 요 기간은 옛날에는 먼저 이 2년 동안 24번을 받을 거니까 24. 24개월로 해서 옛날에는 환산계수가 요게 아니었었고요. 아직도 그런 줄 아시는데 24로 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1년에다가 12 곱하시면 안 되고 2년에다가 24를 곱하면 안 된다고 하면 지금은 아예 기간 갖고 계산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함정이지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2년이 됐건 5년이 됐건 3년이 됐건 요거는 빼세요. 환산 개수는 100 아니면 70이요. 100 아니면 70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이제 자, 그리고 여기도 기간 의미 없는데 기간을 1년 12 곱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의미 없어 됩니다.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말아라. 둘이면 된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월세에다가 먼저 100 아니면 얼마인데 100 아니면 70인데 그리고 여기도 금방 나오죠. 100을 곱해야 될까요? 70으로 바로 갈까요? 시간 없대니까요. 공포 풀로 빨리 가야 된다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곱할 게 아니죠. 3,500. 뭐 금방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두 개 더 쳐보면 나올 거니까 요거는 아니다. 5천만 원 이상 됐을 때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5천만 원 딱 나오면 그대로 갑니다. 근데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70으로 곱하세요. 5천 미만이니까 못 살잖아, 못 살잖아. 100을 곱하기만 해봐봐. 교도소 그냥 확 보낼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37에 21. 그러니까 3천이 아니라 2,100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2,100만원. 또 계산하기도 아주 편하게 2,600 나왔잖아, 여기입니다. 그럼 2,600만원이 바로 여기는 거래금액 2,600입니다. 그럼 26,000원 나오겠다.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한번 이제 더 보시고 여기다 이제 동그라미 하나 더 세 개 나오고 그리고 곱하기 꼭 이렇게 요율 줍니다. 요율 그대로 뭐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또 전국의 요율이 또 그리역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얼마라고요? 0.5% 0.5% 그러면 세 개하고 바꾸면 천분의 5니까 세 개하고 바꾸면 되겠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다 5만 곱하면 된다는 겁니다. 월급 30이니까 3월로 갈 거고 13만원. 근데 13만원은 답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곱하기 얼마? 2. 쌍방. 쌍방한테 똑같이 받을 거니까 곱하기 위해서 얼마다? 26만원 개입니다.
여기도 이제 저기 5번 가면 또 30만 원 있을 건데 30만 원 고르신 분은 이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나중에 실무하실 때 교도소 가실 일이 생기니까 정말 공부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격증 가지고 오시면 자격증 반납하고 학원에서 조금 더 배워야 됩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정말 중개보수 계산 못해도 합격은 하는데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답은 바로 26만 원 요놈이 정답. 항상 이러시고 나온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요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게 되면 0.5가 아니라 0.4가 될 겁니다. 요 금액 주면은.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아까 봤잖아요. 문장 다 똑같고 금액 똑같은데 주거용 그랬습니다. 주거용. 자,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조건 줄 겁니다. 자, 먼저 아까 보시는 것처럼 면적이 85, 요걸 90으로 한번 내봤나요? 85제곱입니다. 이렇게 이하. 그러니까 만약에 이하니까 85까지는 괜찮습니다. 아까 용도, 부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이제 그리고 욕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개 화장실. 만약에 화장실이 없네 이러면 여기 아닙니다. 화장실 등 이런 게 이제 용도하고 면적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맞으면 이때는 0. 임대차니까 0.4다. 0.4%면 조금씩 줄어듭니다. 0.4. 0.4, 둘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무조건 이게 이제 용도가 있는데 개인 또 막 여기다 0.5 준다고 0.5 고르시면 안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면 매매 교환은 0.5. 그리고 요놈은 0.4가 정답. 0.4가 정답.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보수 계산 문제도 정말 이제 올해는 정말 꼭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수 계산. 그리고 4번, 5번, 6번까지는 아예 의미 없으니까 권리금은 보수가 따로 없어. 알아서 받기. 그리고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끔씩은 이제 192페이지가 중개보수 지급 시기 가끔씩은 낼 때가 있습니다. 보수를 언제 받을까요? 계약 체결했을 때 그러면 안 되고요. 그건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 끝나고 받는다고 보수는 법에 정해져 있고, 그리고 다 끝나서 받지만 원래는 계약 체결했을 때 아까 10%에서 받았을 때 거기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2천 받고 계약 파기 들어갔다. 그러면 매도 매수는 때 각각 청구했었던 게 바로 원래는 계약 체결됐을 때 받는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다 끝나고 받아라. 법에서는 아무 소리 없었으면 다 끝나고 받아라. 그런 소리 합니다. 그다음 제가 중개사무소에다가 의도적으로 자, 우리는 계약 체결했을 때 받습니다 라고 딱 써놓으시면 정말 계약 체결하면 10% 받자마자 거기서 청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가 없으면 다 끝나고 잔금 치르고 받아라. 우리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법에 있는 문장 두 번째 줄에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 여기 잔금을 얘기합니다. 잔금 지불한 날 받는다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려면 약정이면 계약 체결 때 바로 받는 거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지금은 이제 영수증이 없어졌는데, 그리고 실비는 아까 한번 봤었죠. 권리관계 등의 확인은 누구고요? 이전. 확인은 이전 집을 확인했으니까 이전. 여기는 이전 쪽에 봤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요놈 이제 바로 누구? 매수인 쪽에 받는다. 라고 이제 요건 나누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앞쪽이 더 중요할 겁니다. 확인. 그리고 확인. 누구 집을 확인했냐? 확인은 이전 쪽.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개 실무에서 계약금 반환 채무 말고 바로 확인에는 이전 쪽에다가 청구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아래쪽에 보존기간 정말 많이 냈었고요. 그리고 정말 영수증은 보존기간 없다. 거래계약. 거래계약서 서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제일 길어. 이런 보존기간 꼭 물어본다는 겁니다. 확인설명서 얼마라고요? 3년.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입니까? 3년. 이런 것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거래계약서 돈 있다고 제일 길어. 그리고 오른쪽에 보실까요? 193페이지에서 이제 금방 보셨던 중개보수 아래쪽에 실비. 자, 먼저 권리관계 등에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제 2번. 동그라미 1번에 이제 나와 있네요. 바로 1번은 확인의 이전. 이전 쪽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등을 맡겨놓으면 아까 봤었죠. 취득죠. 아까 뭐 우리 시험 문제도 계약금 등의 예치인데 이전이라고 해서 이제 매도인이라고 했으니까 거기가 틀렸다기입니다. 자, 1번, 2번, 연험이 중요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아래쪽에서 나중에 뭐 프리미엄도 한번 해볼 건데, 우리 분양권 전매면 총분양대금 그러면 안 되고요. 뭐라고요? 여기서 그 당시 금액. 계약금 중도금까지만 받고, 프리미엄 안 받고, 여기서 이제 계약금 중도금까지만 받고, 잔금 안 받았을 때는 잔금은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금액. 받은 돈까지만 계산을 해야 된다. 총분양대금 아니다. 전문장 아주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1번 같은 거 꼭 정리를 해놓으시고, 여러 번 계속 볼 거니까요. 시험 문제 나올 게 많이 정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정되놓고 이제 중개보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뒤로, 자, 뒤로 가보실까요? 자, 오늘 뭐 등록 취소 조금 몇 가지만 해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앞쪽에 196페이지에서는 이제 등록 취소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오고요. 요즘 또 업무정지까지도 한 문제가 거의 대부분 꼭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두 개. 그리고 행정처분의 승계까지 나오게 되면은 세 개 정도는 나온다. 그런 시례입니다. 여기 제재를 앞글자를 좀 따서 정리를 좀 잘해봐야 됩니다. 먼저 197페이지에서 감독은 누가 하느냐. 감독은 국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독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X.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기나 해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감독기관 두 번째 끝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장도 누구에게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될건 아니면 우리 개업한테가 될건 그리고 시도지사 당연히 되고 여기입니다. 등록관청 우리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등록관청도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로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 시장 군수구청장도 한다 못한다? 한다. 우리 가끔씩은 분사무소 등록관청은 감독 못한다 그러면 X입니다. 나가봐라. 주된 사무소가 나가서 심사하고 확인하는 쪽은 분사무소 다 한다는 겁니다. 저기 가로 안에 세 번째 줄에 딱 중간에 있는 분사무소도 한다. 분사무소 5. 분사무소 5라고 꼭 체크해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쉬워서 거의 늘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감독명령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사무소 쳐들어가면 안 되잖아. 아무리 나라님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불안해서 살겠니? 그럴 겁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옛날에 막 4개나 됐었는데 지금 2개입니다. 거래 동향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거의 뭐 내본 문장 자체가 아닐 정도니까 편하게 봐도 되고요. 그리고 행정처분,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나 자격취소 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한번 감독명령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와봐봐. 맞는지 들어보자. 이런 게 바로 행정처분을 위해서 문 닫게 하는 거니까 막 등록 빼앗는 거, 자격증 빼앗는 거 들어보지도 않고 나중에 처분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와서 감독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행정처분 이렇게입니다. 자, 좀 문장 길면 두 번째 줄에 딱 중간에 행정처분 이렇게 밑줄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동향 파악이나 행정처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속되면 무조건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개인 또 사무소 문 열고 나 혼자서 영업하시다가 딱 걸려갖고 등록취소 당하고 업무정지 당하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기 좀 아시면요. 단속 떴다라고 다 합니다. 그럼 같이 도망가자 하셔야지 바보같이 또 왕또다가고 혼자 문 열고 사무소 운영하고 계시면 바로 이제 딱, 그죠. 거기도 이제 한 두 건 정도 나중에 단속하고 얼른 집에 가려고 바로 그냥 들게 팹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단속되면 무조건 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 다 걸리면 무조건 다 걸리니까 조심 좀 하시라는 겁니다. 불 꺼버리고 한 3박 4일은 아예 그냥 사무소 얼씬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감독명령. 자, 감독명령.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종업원이 안 된다는 소리가 여기 나옵니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자, 업무가 사장님한테 있는 거지 종업원한테 업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업무 보고. 그러니까 사장님한테만 명령 내립니다. 종업원 없어. 자료 제출. 서류 같은 거 내봐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 그리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소속 공무로 하여금 사무소 바로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 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감독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밖에 없지 종업원한테 감독명령 한다는 소리가 X입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뭐 3번 정도도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뭐 이 정도 아예 안 낼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입하실 때 서류가 또 있습니다. 조사, 검사, 증명서. 그 서류를 A4 용지로 서류가 있습니다. 어디서 누가 나왔다. 조사를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소식은 시험 문제 안 내봤고 그입니다. 근데 5번에 제재는 꼭 조심하니까 제재. 자, 먼저 우리 개업 공인주사 감독명령에 따르질 않습니다. 그입니다. 이러면은 업무정지 처분 게입니다. 하여튼 뭐 단속 나오면 당연히 그러겠지만요. 아주 벗은발로 뛰어나가야 되고 커피는 아주 세수대야로 타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야 정말 나중에 안 따지지 큰일 안 납니다. 소가 닭 보듯 하지면 큰일 안 납니다. 저거 얻든지 말든지 이러면 큰일 안 나는 겁니다. 맨이 그냥 공무원 신분증만 보여달라 이러면 저거 봐라 버르장머리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바로 여기 거주목사업자하고 협회 두 사람. 근데 여기도 문 닫아라 그러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문 닫아라. 망이 안 돌아가. 그러죠. 뭐 사업자. 공제 가입하려니까 협회가 문을 닫았네. 자,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 개업이 손해보니까 니는 돈 내. 여기는 업무정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재가 뭐라고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 100만 원짜리 아니라는 겁니다. 500. 아주 초대형 축하 선물 하나 날려줄 거요. 돈 내라. 의술해야 합니다.
500만 원약 과태료 얻어 맞습니다. 우리는 업무 정지도 맞고 우리 체제가 더 큽니다. 그리고 협회하고 사업자는 500만 원 약의 과태료. 우리도 저 과태료 얻어 맞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무소 문 닫아. 좀 아주 벗은발로 뛰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감독명령 어렵게 나왔을 때는 저거 최근에 잘 안 나오는데 상당히 많이 어려웠다. 하여튼 내긴 낸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요거 서식 나왔네요. 조사검사. 우리 저기 시군구청에서 쳐들어올 때 보여주는 조사검사 증명서. 뭐 범죄자한테 영장 보여주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 서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단속 나왔어. 이런 것들 다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행정처분에서 행정처분은 이제 뭐 등록취소 업무정지. 그리고 뭐 처분청 뭐 이런 거 아예 뭐 시험 문제감 아닐 정도니까 아래쪽에 박스를 한번 알아보실까요? 먼저 우리 개업공사는 등록취소를 등록관청에서 등록취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 절대적. 네, 저 상대적, 절대적, 절대적은 꼭 매년 시험문제 나옵니다. 작년에도 역시 나왔었습니다. 등록취소. 그리고 사무소 잠깐 문 닫아라, 업무정지. 최대가 6개월입니다. 근데 등록취소는 3년 동안이나 영업 못합니다. 등록을 빼앗기면. 이러니까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가끔씩은 막 기간도 물어봅니다. 뭐 업무정지 1년이다? 왜 틀렸느냐? 이렇게도 물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요즘에는 또 가로에다가 작년에는 업무정지 몇 개월이요? 이런 식으로 가로넣기도 시험 문제 됐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준 바로 여기 사무소는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을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4개 사회 해당되면 뭐 컨닝하다 걸리거나 양도되거나 이런 겁니다. 소속소 요 자격정지도 요즘 가끔씩 하나를 꼭 내고 있습니다. 자격정지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근로중개사업자는 아까 봤네요. 거운정해일 지정취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행정처분이라는 겁니다. 행정처분 형벌 말고 징역벌금이 바로 형벌이고 요거는 행정처분 행정부에서 처분이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01페이지의 박스 요 박스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행정처분이 저런 거구나. 행정처분은 뭐고 형벌은 뭐니라고 가끔씩 질서벌 과태료는 뭐니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나 얻어맞읍시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자격취소, 자격정지 뭐 여기는 정말 취소하고 자격정지 이런 것들은 요즘은 꼭 하나씩 내고 있으니까요.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자격취소권자는 당연히 결자해지라고 준 사람 사무소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주소지 아니고 처음에 나한테 자격증 주신 분. 그럼 세종시장님 주셨다. 그러면 내가 서울에 있어도 대전에 있어도 아니면 저기 부산에 있어도 제주도에 있어도 무조건 교부적입니다. 교부적. 그리고 반납도 교부한테 해야 된다는 겁니다. 7일 만에 반납하는 100만 원 약 과태료가 나와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줄에 뒤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줄에 교부해준 시도사가 자격 취소는 한다. 교부 말고는 다른 사람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교부 쪽에서 바로 자격 취소해. 그리고 2번이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 정말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럼 교부하고 사무소가 다르면 누가 할 건데 문장도 아주 길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꾸 시험 문제 낸다는 겁니다. 싹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 내고 있습니다. 2번 꼭 적을까요? 자격증을 교부해준 시도지사 교부에다가 세종시 한번 써보시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럼 저기 대전 사무소는 대전 따가 두고 있다. 소재지 관할 시도사가 서로 다르면 그입니다. 뭐 둘이 가위바위보 하나 아니라는 겁니다. 정해졌습니다. 근데 먼저 사무소가 나온 것은 취소하는 게 아니라 청문을 먼저 한대요. 들어보겠다 그입니다. 사무소 소재 사무소가 취소하는 게 아닙니다. 소재지 시도지사가 가까우니까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청문이나 의견 제출을 얘기합니다. 절차. 절차만 한다는 소리입니다. 사무소가. 그러니까 사무소가 취소한다 이렇게 낸다는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절차. 모두 응하고 나서 본인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드론만 봤다는 겁니다. 너 왜 그랬니? 취소하고 그다음에 자격 정지 얘기입니다. 그거 맞아? 라고 들어보는 절차만 하고요. 모두 이렇게 이행을 하고.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취소한다고요? 교부. 이게 헷갈릴 것 같으면 저 교부에다가 세 번째 끝에 있습니다. 교부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취소는 교부요. 뭐 하다 일어나 저러나 무조건 교부입니다. 같으나 다르나 무조건 교부가 취소한다. 그러십니다. 그 교부한테 그리고 취소한 사람한테 반납해라. 그죠? 일주일 넘어가면 또 과태료도 마저 억울해 죽겠는데 돈도 깨진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자격 취소인데 자격 취소가 하여야 한다. 저 끝에 이제 두 번째 끝에 보시면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정 취소하고 다르게 무조건 하여야 한다.
라고 네 개.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해볼까요? 부정. 자, 부정한 방법으로 컨닝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을 때 얘기입니다. 컨닝 좀 잘하지 나중에 걸렸습니다. 그럼 자격증 당연히 뺏어온다. 하다 평균 60점 넘어가도 뺏어와. 이거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부정. 자, 부정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양도되어라는 겁니다. 자격증 따서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려고 그러죠. 아까도 봤네요. 보증 설정 빌려주면 고의과실 없이 무조건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 다 묻고요. 그리고 자격 취소합니다. 3년 동안 시험장도 못 갑니다. 자, 먼저 자 2번 볼까요? 같이 쓰자 이런 문장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내 이름 써봐라 이런 겁니다. 같이 써보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이제 내 팽개친에 양도 돼요. 사무소 올신도 안 하고 자격증만 걸어놓고 매월 50만원씩 막 수수료만 받는다는 겁니다. 이러다 걸리면 나중에 네, 자격 취소입니다. 그러다 교도소로 갑니다. 큰일 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2번에서는 두 번째 줄에 딱 중간에 양도, 자, 부정양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앞을 따보시면 조금 좀 말이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정지 먹고 중개업하시나요? 정지 먹으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자격 정지 처분 받고 소속이 그래요. 정지 한번 밑줄을 놓으실까요? 정지 처분을 받고 그다음에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을 때 정지 먹고 중개업하면 안 되죠. 면허 정지 당하면 차를 이쁘게 파킹 시켜놔야 됩니다. 그거 몰고 다니면 아주 절단 나잖아요. 그입니다. 무면허가 되잖아. 고수라고 똑같습니다. 업무를 하면은 그리고 가로도 가끔씩 시험 문제 자주 냅니다. 먼저 다른 개업공사에 업무를 안 한데 거기 가서 또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소속이 돼 있다는 겁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 법인의 바로 임원 사원이 되는 경우도 다 포함을 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업무는 안 했고요. 거기 가서 그냥 있기만 했어요. 이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사무소 얼씬도 하지 말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빼앗긴다고 그입니다. 저 자격정지 커봐야 6개월인데 그새를 못 참니 고소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징역. 근데 이 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해서 저 법은 상관없습니다.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여기는 징역. 자, 징역에 다 꼭 묻지 놓으실까요? 그럼 약간씩 말이 되는데 부정양도 그다음에 4번이 먼저 징역으로 정지. 부정양도는 징역으로 정지시킬 거예요. 여기입니다. 못하게. 부정양도는 징역으로 정지시킨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내기니까 오지선다 내기 아주 쉬워서 가끔씩 시험 문제 꼭 낸다 합니다. 다음 중에서 자격 취소 아닌 거 찾아봐 라고 해가지고 시험 문제 자꾸 낸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꼭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쪽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격 취소되면 아주 동네방네 떠들어대고 난리납니다. 이 자격증 뺏겼대요 해갖고 아주 전국에다 아주 멍멍이 망신을 시킵니다. 아주 큰일 납니다. 자, 1번 시도지사. 그럼 취소한 시도사가 전국의 동네방네 그럼 세종시장님이 저 옆에 막 대전부터 시작하고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동네방네 다 떠들어댑니다. 이 자격증 뺏겼대요. 요 소리입니다. 자, 먼저 자격 취소를 그러니까 시험 문제 유사하게 자격 정지를 아니고요. 등록 취소를 아니요. 자격 취소만 이 자격증 빼앗겼대요. 그것만 동네방네 떠들어대지 다른 놈은 안 떠들어대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라고요? 5일. 5일 많이 바꿔봤겠죠. 맞습니다. 5일도 자꾸 받고 7일도 아니고 지시 없이 아니네. 5일. 아마 우리 법령에서 5일은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는데 여기가 5일. 동네방네 떠들어대는 게 5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국토교통부 장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여기는 상급이니까 시도사 입장에서 봤을 때 윗사람이잖아요. 보고 공손 이럽니다. 보고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도사 그럼 친구잖아요. 다른 시도사한테 뭐하고요? 통지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통지한다. 그럼 아버지 보고 밥 먹어라 요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옥상에 끌려갖고 뒤지게 얻어맞을 겁니다. 이렇게 용어가 다릅니다. 국장은 상급이니까 공손하게 보고 그리고 친구니까 시도사는 통지 그렇게 알아 하면서 우리 친구 아니가 그럴 겁니다. 바로 통지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여기도 얼마만에 받나 이것도 자꾸 내겠죠. 여건 늦어지면 100만원짜리 거짓을 날아가니까 딱 기다려 또 그럴 겁니다. 먼저 자격증을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만이라고요? 자격 취소 받은 날로부터니까 초일을 다 계산하라는 겁니다. 오늘 떨어졌다 오늘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그게 또 민법 배웠다고 다음 날 뭐 이 길부터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받은 날로부터 얼마라고요? 7일. 그 7일 좀 박스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동네방네를 7일 그리고 반납을 5일 이렇게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반납은 일주일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바로 203페이지에 뭐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효과. 하여튼 자격 취소되면은 아예 시험장도 3년을 못 가. 등록 취소되면서 3년 동안 영업도 못 돼.
아주 그냥 여기 자격취소가 제일 비참합니다. 집에서도 쫓겨나고 사무소도 쫓겨나고 시험장도 못 가고 3년 동안을 지금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학원에서만 환영합니다. 3년 동안 학원에 와서 공부하세요 그럴 겁니다. 3년 동안 공부를 해야 이제 붙지 이제는 못 붙습니다. 조실입니다. 시험이 많이 어려워져서 오케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격 취소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상당히 어렵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기겁하니까 지금은 안 되고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 이제 자격 정지, 요 자격 정지까지 딱 볼 건데 자격 정지도 우리 시험 문제가 요 섞어서 꼭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작년에도 또 그랬어 기억나시랍니다. 자격 정지도 한 문제. 다음 중에서 자격 정지만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별표 6개월이나 3개월이네 저런 것까지도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박스에다가 5개씩이나 주고 자격정지 6개월 3개월 맞는 것만 찾아봐 이런 식으로 지금 몇 개냐 안 물어봅니다. 기억이냐 디귿이냐 이렇게 꼭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격정지도 똑같아요. 여기도 교부해 준 시도지사 정지가 됐건 취소가 됐건 준 사람 입니다. 사무소는 어디 서울인데 그리고 자격증은 세종시장님한테 그러면 세종시장님이 서울시장님 때리는 게 아니라 그니까 준 사람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근데 자격정지는 뭐 반납은 안 합니다. 문장 똑같습니다. 교부하고 사무소가 다르다. 그럼 자격정지는 바로 교부가 하는 거지 여기도 절차만 하는 거지 교부가 하지 여기는 사무소가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거 그다음 이제 가로 2번 보실까요? 요거 자꾸 정말 내고 있으니까요. 소속 공인주사 7개. 개수가 7개입니다. 자격 주소 벌써 4개. 여기는 7개.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꼭 밑줄 한번 해놓을까? 소속이 어디 맞는 게 업무 정지 말고 자격 정지. 자격 정지 먹고 쫓겨나. 그럼 근무하다가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 먹고 쫓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몇 개? 7개. 행운의 숫자인데 우리한테는 행운이 아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자, 이중으로 꼭 오후 2시만 되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옆집 가서 근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놀러는 가도 괜찮습니다.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뭐 한다고요? 소. 한 집에만 소속하라는 겁니다. 큰일 나요, 정말. 그리고 소속은, 이중소속은 1년이나 징역까지 있다는 겁니다. 정지 먹고 1학년 일반에 입학시키고, 여분은 정지 먹고 사무소만 떠난 게 아니라 저기 교도소 가서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아주 독방 하나 잡아줄 겁니다. 소. 여기는 소에다가 동그라미 하실까요? 자, 두 번째, 인장 등록을 너도 계약서 쓸 수 있잖아. 그리고 서명 및 날인 하지 않아. 이러니까 도장 등록하라는 겁니다. 우리 개업만 아닙니다.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변경 등록도 제때 안 하면 똑같다는 겁니다. 인. 나 2번에서 인에다가 동그라미가 소인. 하여튼 소속이니까 소부터 시작할 건데 소인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확인에다가 꼭 동그라미니까 확인 두 개. 자, 4번도 확인이네. 그리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확인 설명 배웠잖아요. 설명을 여기는 제시하지 않았을 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았을 때 대장 보여주면서 소재 면적이 이렇다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명 잘못하면 정지 먹네. 맞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근데 4번, 5번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름 쓰고 도장 꽝인지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나와봤다고요. 나 먼저 4번. 중개사물 확인 설명에서 뭐 서명 및 날인. 여기도 확인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5번. 똑같잖아요. 작성 교부는 없다고요. 보존 없다고요. 사장님이 차 트렁크에다 갖고 다닙니다. 아주 계약서 구경도 못 합니다.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그러니까 이름 쓰고 도장꽝 사장님이 작성해놓으면 숟가락 젓가락 두 개만 들면 돼요. 이름 쓰고 도장꽝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4번, 5번 두 개를 묶어놓고 오른쪽에 공백이 많네요. 작성, 교부, 보존은 제재 없다. 그거 나왔었다는 겁니다. 제재 있다고요? 소속한테는 제재 없다니까요. 사장님이 써놔야 되고 쓸 수는 있지만 쓸 의무 없다는 겁니다. 제재 없다고요. 이름 쓰고 도장꽝만 제재가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쓰면은 정지 얻어맞습니다. 거래 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문장은 안 바꿀 건데, 거짓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그러면 여섯 번째는 거래에다가, 자, 5번, 6번도 거래에다가 동그라미시 확인 거래. 자,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볼까요? 이제 금쟁이를 했을 때, 금쟁은 매매하면 초과판다. 일곱 개 써봐야 되는데, 정서. 직접 상반 투기 이런 게 바로 이제 금쟁입니다. 금쟁이 꼭 시험 문제 자주 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금쟁이를 쓸 때는 여기는 자격정지로도 맞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205페이지에서는 꼭 줘야 할게. 여기는 6월인가 3월인가 근데 3월은 가만 놔두시고요. 그것도 이제 두 번째부터 쭉 3월이네. 이건 별로 안 커.
그런데 이중 소속은 양다리 거치는 것은 중교부를 문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갑사무소, 울사무소는 왔다 갔다 뭔 간첩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중교부를 문란. 정보를 빼다가 옆집에 다 주고 그거 안 줘도 이중 소속은 중교부를 문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안 봐줘. 그러니까 자격전지가 6개월이 최대인데 6월. 그러니까 연문장에다가 3월 이래놓고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이미 냈었다는 겁니다. 억지하셔야 됩니다. 6월 거기 동그라미 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속에다가 꼭 묻으랄까 이중소속 안 되겠잖아요. 무슨 양다리 거치냐고 한 집에 전념을 해야지 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 문제를 커집니다.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인장 그리고 확인설명서 거리계약서까지 괜찮은데 여섯 번째는 거지. 하여튼 국가는 세금 못 받으면 아주 뚜껑 열립니다. 거짓으로 금액을 기재를 하거나. 자, 그럼 이제 여섯 번째는 거래 내용 옆에 거짓. 요건 거짓 때문에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을 3억을 2억으로, 2억을 4억으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쓰게 되면 별표 얼마? 6월. 6개월 얻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별표, 별대표. 라고 해서 3월이니 6월이니 이런 걸 정해놨다는 겁니다. 또 여기다가 시험 문제가 거짓 기재 해놓고 3월 그럼 저거 틀렸네. 그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저기 인장에다가 6개월 그러면 저것도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모든 금쟁이는 금지를 하라고 했는데 들이댔으면 시장님이 좋아라 하건 얘기입니다. 시도지사가 가만 안 놔둘 겁니다. 6월. 자, 그러면 금쟁이 몇 개? 7개. 7개가 모두 그렇습니다.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볼까요? 자, 아까 보시니까 2분의 1. 저 3월 되는 게 2분의 1 안에서 가중 그리고 감경. 자, 감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2분의 1을 작년 전에 저기다가 가로해 놓고 여기 얼마게 이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고요? 6월. 최대가 6개월입니다. 그럼 저기다 뭐라고 가중을 써놨나? 그러니까 이제 6개월에서 막 1년 되나? 이렇게 보이는데 가중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6개월이 최대다. 그냥 감경만 써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법정이 좀 이상하게 보여. 그 다음 이제 업무정지 사실 알게 되면 시도지사한테 뭐 하나 거의 안 내본 문장인데 통보해라. 그래서 이제 등록관청 시장님이 시도지사한테 업무정지 자격정지 사실 알게 되면 알려라. 그거 한번 늦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격정지 정지 먹고 쫓겨나다 보니까 근무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임원 사원이라고 하더라도 나와. 아예 정지 먹으면 6개월 동안 저거 6개월 최대잖아요. 6개월 동안 꼼짝 못해.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에 206페이지에 바로 이제 뭐 자격지소 자격전지 크게 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3번 이런 3번 같은 문제를 자꾸 낸다는 겁니다. 저거 아주 최근의 문제네요. 28일대 같은데 자격정지 4유 박스에서 한번 골라봐라. 이런 문제가 이런 형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격정지도 물어볼 거야.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205페이지에 거기 이제 요거 6개월 자, 이런 거 한번 꼭 보셔야 되고요. 자, 이게 안 나온 지가 이제 조금 오래됐네요. 작년도는 이상하게 별표 거의 문장을 안 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정말 아주 벼르고 있을지 모르니까 아주 소름 돋습니다. 꼭 한번 정리를 좀 해놓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한번 별표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205. 요 205페이지인데 요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바로 올해는 정말 꼭 나올 것 같은데 205페이지에 자격정지 요 자격정지 그래서 이제 자격을 정지하겠다 우리 소속한테 요 소속공인조사 개업 말고 개업은 이제 다음 주에 업무정지 배울 거예요. 요 소속공사한테 자격증 있잖아요. 그 자격증을 정지시키겠어 그럽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얻어맞는 게 바로 이제 자격정지 근데 항상 개수 아까 자격취소는 4개 그럼 간단하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면 7개 자 그럼 이제 소인들은 자 그래서 소속이다 보니까 소부터 시작하네요. 소인들은 뭐 했어요? 확인해서 프린트물 나중에 다 들을 겁니다. 확인해서 뭐 하는 거? 거래하는 것은 뭐다? 금지다. 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글자 따놓으시면 편하고요. 그리고 저 확인은 두 글자 두 개. 거래도 두 개.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요 순서대로 딱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교재도 그런 순서입니다. 자, 먼저 소소 이중소속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뭐하고 있다고요? 문장 안 바꿉니다. 사무소 이상의 그리고 사무소의 소속입니다. 사무소에 그리고 뭐 했을 때 한 사무소에 소속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두 개 이상이냐고 합니다. 오후 막 2시만 되면 옆집에 가서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후 4시만 되면 또 그 옆집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중소속 중개물란이라는 겁니다. 이놈 안 봐주게 생겼죠. 이거 별표가 3개월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놈 6월 안 봐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에다가 3월 그럼 저거 틀렸다.
이놈의 기억이라고 했을 건데 그런 식으로 나왔었다는 겁니다. 틀렸어. 그입니다. 인장 등록입니다. 나중에 우리 개업도 업무정지 얻어맞는데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등록하지 않냐 문장을 안 바꿉니다. 등록하지도 않냐 등록은 A로 해놓고 B를 쓴다는 겁니다. 등록하지 않냐 인장을 사용을 하면은 여기는 자격증 줘도 맞습니다. 변경 등록 안 나왔어도 변경 등록도 똑같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확인 설명입니다. 자 먼저 확인 설명을 이제 요건 이제 확인 설명인데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설명을 하지 않거나 확인을 했는데 근거 자료 문장을 안 바꿉니다. 근거 자료를 대장 보여주라고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시를 안 하면. 여기도 자격정지 얻어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확인설명서입니다. 확인설명서에다가 이름 쓰고 도장과 작성교 보존은 제재가 없다. 확인설명서 꼭 겸하게 시험문제 냈었다는 겁니다. 확인설명서에 그리고 서명 미 정말 이름 쓰고 도장과 사장님이 작성할 거니까 서명 미 그리고 뭐가요? 날인만 요 날인의 제재가 있는 거지 요거 안 했을 때지 작성교 보존 아니다. 좀 이따 써볼 거다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거르기였습니다. 서식도 없는 것이 제일 길다는 5년입니다. 여기도 서명 미, 자, 서식 똑같습니다. 서명 미, 그리고 날인. 처음만 보시면은 이름 쓰고 도장 꽝, 요거 하지 않았을 때지 제재가 다른 거 정말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치사하게 아주 교묘하게 냈었다는 겁니다. 자, 두 개를 보니까 작성, 그리고 교부, 아까 교재다 써놨을 건데 작성, 정말 신경 안 써 안 보입니다. 교부, 제재 없습니다. 보존 사장님이 차 트렁크에다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나는 확인 설명서 그려서 구경도 못 해봤다고 여기는 보존의 제재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요거는 사장님한테만 제재가 있다. 그리고 이제 거리기였습니다. 거지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그리고 둘 이상의 거리기약서를 작성했을 때 막 다운 계약서 없게 왔어. 근데 거지 보이네요. 요거 얼마일까요? 요놈 다 3개월. 요놈 얼마라고? 요 거지 때문에 요놈이 바로 얼마죠? 6월. 안 깎아줘.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는 모두 다 3월인데 중간에 3월인데 나머지 요놈이 6월계입니다. 하지 말아라 금쟁이. 그리고 하지 말아는 뭐 금지 행위를. 자 금쟁이. 네 우리 교재다가 꼭 한번 써보실게. 자 금쟁이 7개. 자 먼저 첫 번째 매매를 이제 1학년 일반에서 볼 겁니다.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그리고 무등록을 뻔히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금쟁이도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제재도 자주 나와요.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중개을행의 판단을 저번 주에도 한번 마지막에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또 가물가물하네.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 1학년 일반급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한이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갑니다. 증서를 증서를 직접 쌍방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낸다는 직접 거래 쌍방 대리 그리고 무슨 조장 투기. 투기계입니다. 약간씩 말이 돼요. 증서를 직접 쌍방한테 투기하면 몇 학년?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거 맞죠? 여기 있네. 3학년 3반. 이런 식으로 해서 금쟁이 몇 개? 7개. 그러니까 요 7개 모드는 가지수가 저 하나처럼 보이는데 요거 다 6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았다. 3개월. 그거 틀렸네요. 증서 중개했다. 6월. 그러면 또 맞았네요. 라고 해가지고 뭐를 그냥 막 꼬깐 빼먹듯이 하나씩 하나씩 갖고 3개월 맞아 6개월 맞아 하면서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모두 요 7개 하지 말라는 금쟁이 행운의 숫자 우리한테 행운 아니라고 하여튼 여기는 6개월로 아주 풀로 때릴 거니까 딱 기다려 그럽니다. 당연히 그러겠잖아요. 소속 중경 무난하게 하는데 할 거니 그입니다. 그리고 거지 국가가 세금을 못 받겠다 그럼 도로도 못 만들겠다 너도 불편하잖아 6억입니다. 금지하는데 하냐고 들이대냐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그냥 화딱지 나니까 그냥 확 여기는 그대로 그냥 안 깎아주고 6월 그러니까 요놈들을 3개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또 여기다가 6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이미 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박스를 5개씩이나 뭐 한 3개 좀 맞출 것 같죠. 5개 이러다 보면 옛날에 뭐 옳은 것은 몇 개냐 그랬었는데 지금 기억년 디귿 니을까지 해가지고 미음까지 해가지고 기억 디귿 맞냐고 이런 식으로 낸다는 겁니다. 꼭 주시기 됩니다. 근데 어른은 정말 꼭 분명히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저거 계속 안 내갖고 내가 안 낼 줄 알았냐 하면서 낸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그다음 이제 다음 주도 조금 좀 까탈스럽게 좀 하긴 한데 다음 주 상대적으로 오를 거 그러니까 다음 주 다음 주는 이제 걔 또 혼자 오시면 학원 문이 안 열려 있습니다. 바로 구정이니까 바라만 아마 목요일까지도 수업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거 잘 보시고 오셔야 된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